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도와주는 효자카 유홍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300만원대에 누릴 수 있는 국산 대형 완전 풀옵션까지 적용된 차량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안다는 사람은 다 안다는 명차 중에 명차죠. 바로 알페온 EL300 슈프림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왔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정말 가성비가 넘치는 금액으로 나와 있어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정말 많은 판매량을 달성하고 있는 가성비 끝판왕인 국산 대형 차량인데요. 이 차량 저희 효자카에서 직접 매입한 차량으로 차량 관리 상태에 너무나 좋은 차량입니다. 전 차주분께서 작년에 250만원 상당의 미션 수리까지 해주셔가지고 전혀 수리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차량이라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효자카 구독자분들을 위해 다시는 못 보실 전국 최저가 금액을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저렴합니다. 바로 390만원 39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알페온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알페온 EL300 슈프림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2년 4월에 등록된 2012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3만 5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이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뒷문 교환과 뒤 휀답 한금만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대형 차량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검은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 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순정 HID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머스런 크롬 세로 그릴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깨진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 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8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 휀다 게지션 사이드미러 앞문 뒷문 뒤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이드 약 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를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뒷 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 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 옵션 좋은 만큼 LED 리어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아래쪽은 후방 감지 센서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형 세단 차량인 만큼 넓은 트렁크 실내 공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관리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페온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390만원에 이렇게 모든 걸 누리실 수 있는 가성비 끝판왕인 차량을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2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속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드럼과일절 없으며 실주행거리 155,216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테두리 쪽만 생활감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편에는 음량 조절 버튼과 블루투스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마트 키 옵션과 우측으로 센터 페이셜 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 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각종 매뉴얼 버튼들과 운전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전자식 바퀴 브레이크 옵션과 TCS 미끄럼 방지 버튼, 차선 이탈 버튼과 전동 리어 커튼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SIM 하이패스 룸미러와 블랙박스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럼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대형 세단 차량인 만큼 뒷좌석도 넓은 공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박스 쪽에 5단 송풍구와 뒤쪽 콘솔박스 보시게 되면 뒷좌석 공조기 옵션, 뒷좌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정말 완벽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알페온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알페온 EL300 슈프림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2년 4월 등록된 2012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3만 5천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뒷문 교환과 뒤휀답 판금만 있는 차량입니다. 국산 대형 차량 중 이 알페온 차량만큼 가성비가 넘치는 차량은 많이 있지만 금액 가성비 하나는 정말 따라올 차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차량 관리 상태도 너무 좋은데 거기에 미션까지 교환이 되어 있어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다시는 못 보실 전국 최저가의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390만원, 500만원도 안 되는 3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알페온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원으로 연락주시면 한 분 한 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 되니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